자, 바로 북한에서 날라온 따끈따끈한 소식들입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볼게요. 자, 북한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가수 이효리 씨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영화에 특별 출연을 한다고 해서 그런데 이게 바로 또 북한 영화라고요. 네, 북한 관련 북한 영화라고요. 관련 영화인데요. 공작이라는 영화에 특별 출연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중반에 최초로 북한의 핵개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북측으로 잠입한 우리 측의 첩보원,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남북 권력층 간의 첩보전을 그린 영화인데요. 기억하시다시피 2005년에 가수 이효리 씨가 북한의 무용수죠. 조명혜 씨와 함께 광고를 찍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 휴대폰 광고였는데 그 당시의 모습을 영화에서 재현하는 데에 이효리 씨가 특별 출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효리 씨 영화 출연 소식에 이 덩달아 2005년에 찍었던 북한 무용수와 함께 찍었던 광고도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효리 씨와 북한 무용수 조명혜 씨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 소식 전해드리기, 자세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출연자님도 바로바로 빨리빨리 전화해야 됩니다.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강병규 기자. 지금 이 가수 이효리 씨랑 북한 무용수 조명혜 씨 얘기를 했는데 2005년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 소개 좀 한번 다시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하나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뭐 조명의 편, 이효리 편 나눠서 이제 CF가 아, 그렇죠. 제작되었고요. 핸드폰 예, 휴대전화 CF였죠. 촬영은 제3국인 중국에서 예, 제작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벌써 12년 전이거든요. 예, 이제 불혹을 앞두고 있는 이효리 씨, 당시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북한 조명의 씨는 두살 어린 25살이었는데요. 두 미녀의 만남, 저희가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효리를 처음 본 순간, 이야, 참 컸구나. 같은 여자로서 만나보고 싶고, 말하지 않고, 말하고 있다. 보는 것만으로 가슴이 뛴다. 나이가 몇 년도 태어났어요? 81년도. 제가 79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아니에요. 난 되게 젊었다. 반갑습니다. 당시 이효리 씨는 CFK인으로 활동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고 이제 출연을 했는데 반면에 북한에서 온 조명혜 씨는 일단은 뭐 가정용 전화기 한 대와 그리고 예술단에 지원하는 버스 한 대만 받아서 좀 대비되는 처우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때 또 재미있었던 게 이제 그 조명혜 씨랑 이효리 씨가 함께 나눈 대화가 또 화제가 됐었어요. 북측의 무용수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연예계가 좀 신기했을 법도 한데 이효리 씨는 곱기는 한데 머리에 물감을 들이는 등 서양 사람 같아 보인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왜 이효리 씨는 춤출 때 웃지 않고 앞을 째려보느냐 이렇게 황당한 질문을 하기도 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안찬 선생님, 저 조명희 씨 기억하실 텐데요. 저 지금 말한 저런 말들 때문에 좀 너무 당돌한 거 아니냐. 당시에 가수 이효리 씨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남측의 네티즌들이 조명희 씨를 되게 비판하게 됐었는데 아무래도 북한 관계자 눈치를 봤기 때문에 저렇게 좀 얘기를 한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조명혜 씨는 사실은 연예인으로서 얼굴보다는 이제 무용수니까 네. 무용수로서 발탁이 됐고 유명세를 떨쳤는데 북한에서 볼때뭐 조명혜 씨 얼굴만 봐서는 그렇게 미인축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아, 저는 그렇게 그렇습니까? 봅니다. 예. 북한 조명혜 씨가 누굽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를 좀 자세하게 좀 해주시죠. 예, 조명혜 씨는 이제 만수대 예술단 말하자면 오늘날 이제 김정은의 예술단이 모란봉 그렇죠. 모란봉 악단이요. 예, 그 전에 이제 만수대 예술단은 김정일의 네. 예술단이라고 불렸죠. 그게 이제 무용수로서 출연하면서 명성을 얻었고 지난 그 2002년 이제 서울에서 열린 민족 그 통일대회에 이제 기수로서 깃발을 들고 이제 맨 앞에 나가는 그 곡이 뽑혔다는 것도 뭐 상당한 거죠. 그래서 알려졌고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보여준 그런 CF라든지 근데 북한이 이제 CF로서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버스 한대뭐 이거 받았다는 것은 전화기였나요? 그 사람들이 아마 그 당시 어떤 CF에 대해서 본질을 깊이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싸게 받았죠. 아, 그 하나 찍자 그러면 되게 욕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조명혜 씨가 지금 어떻게 지내나 최근 근황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는데 알려진 소식으로는 2009년도에
이제 한 탈북 주민의 증언으로 전해진 거였는데요. 생활고에 시달리고 또 위장병에 시달리면서 병세에 좀 완연했다라고 합니다. 뭐 말씀해 주셨듯이 그 당시에 전화기 한 대를 받았는데 그 전화기를 설치하는 데만 $180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상 쓸모없는 전화기를 받은 셈이었고 그리고 나서 윗병이 더 심해져서 좀 많이 아파 보였다.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다라고 해서 좀 안타까워하기도 했었습니다. 안 소장님, 그 지금 남한에서도 그 정도로 인기를 모았던 무용수, 북한 무용수 조명애 씨가 북한에서 위장병을 앓고 생활고에까지 시달렸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예. 대접이 그렇게 북한에서는 썩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북한에서도 연예인으로서 또 체육인으로서 현재 그 뛸 때는 잘 되었지만은 네. 네. 저 여자가 무슨 무용수기 때문에 무용수로서는 가장 그 공원배우, 인민배우 이런 자리에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네. 무용수가 네. 워낙 여러 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조명래 씨가 결혼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 북한에서는 이제 연예인도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거의 다 결혼합니다. 네. 우리 한국과 좀 달리 결혼을 하는데 아마 결혼을 잘못한 것 같고 과거 이제 박용순 선수라고 탁구계의 세계 정상을 두 번 제패했다가 세 번 평양에서 그 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떨어지면서 그 위하수에 걸려서 20대 말에 그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스타도 북한에서 스타도 현재 있을 때는 상당히 명성을 날리고 김부자나 뭐 그 김정은이가 이렇게 챙겨주면 잘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제 뭐야 영광을 누릴 수가 없고 뭐 그것은 우리가 가까이서 이제 모란봉 악단의 그 우리가 손우향이라고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네. 그 여자도 상당히 그 김정은의 사랑을 받았지만 2014-15년에 결혼 문제로 한번 쫓겨났다가 또 작년에 네. 이제 복귀했다가. 올해는 또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렇게 그렇군요. 북한에서도 이게 스타라는 게 정상을 누리기가 상당히 자 그런데 가만 보면 북한도 특히 김정은을 보면은 북한 미녀들을 이렇게 첫 세대 선전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가 자주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 제가 뭐 제목을 북한의 국보급 미녀들이라서 이 주요 네 명을 좀 추렸는데 안 소장님이 북한의 미적 기준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우리 남한 눈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들 좀 소개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조명혜 씨도 그렇고요. 이제 정미향 씨는 미녀 응원단 네. 많이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캄보디아 캄보디아에서 냉면을 파는 식당에서 했던 손유정 씨, 북한 김태희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었고 연극 배우 피바다 가무단 소속의 리정난 씨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원래는 다섯 명인데요. 한 명은 뭐 확인 결과 일본 그 수영복 잡지 모델이었다라고 밝혀져서 예, 그분을 뺐습니다. 자, 안철현 선생님. 지금 얘기했던 정미향 씨, 응원단을 이끌던 정미향 씨가 응원단장까지 맡았었는데 네. 어떻게 선발 기준이 뭡니까? 저 응원단이요. 도리어 남만 기준에 맞춘다라는 소리도 있던데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 부산 아세안게임하고 또 대구 유니버시아드 때 또 인천의 저 육상대회 때는 이설주까지 그렇죠. 오지 않았습니까? 이설주도 왔었죠. 예. 근데 저 미녀 응원단의 모체는 인민보안성 군악단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악기를 다루는 애들은 다 그 인민보안성 그 원래 군인들이고 그 외 미녀들은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이런 데서 갑자기 또 선발을 해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미향 씨도 제가 알기로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여성 탈북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를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김태희 씨가 출연하는 천국의 계단이란 드라마를 보고 그 김태희 씨 눈을 닮은 성형수술을 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아랫동네 언니처럼 해달라 이렇게 그런 수술이 유행했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북한 응원단이 한국에 이렇게 왔다가 다시 북측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면 신체 검사를 한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 건가요? 그 신체 검사는 아마 이제 북한은 예술단도 국가가 관리하고 민의 응원단도 특별히 소위 그 장군님의 명령에 의해서 갔다 온 사람들이니까 가서 무슨 전염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다른 또 안 좋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일은 없었는가 그렇죠. 이걸 철저히 검진해야 되고 그 사람들 저 민의응원단에 뽑힌 사람들 자체가 출신 성분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특출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소위 북한 정부가 관리한다 이런 의미고 여성들이 나라 밖에 나갔다 와도 조심해라 뭐 이런 경고 차원에서 아주 신체 검사를 까다롭게 합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접해보도록 하고요. 이 사람 먼저 가겠습니다. 물난리 외유 논란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제명까지 당한 김학철 충북도의원 기억하실 텐데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한국당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제명 결정을 달게 받겠다는 당초의 입장이 왜 바뀌었을까요? 우선 귀국 당시 입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달게 받아들이겠고요. 다만 저의 위원회를 돕기 위해서 함께 하신 그 세 분들에 대한 결정은 대단히 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세 분들에 대해서는 선처해 주시기 제가 호소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 자유한국당 류여의 최고위원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류 최고위원. 네. 그 조금 전에 영상 보셨죠? 네. 김학철 충북도의원 자유한국당에서 제명 조치를 했는데 제명 결정하실 때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제명 결정이 윤리위에서 한 뒤에 최고위에서 이제 최종 결정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최근에 들어서 네. 억울함 호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어떤 재판도요. 항상 타당하다, 그렇죠. 만족하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네, 억울한 심정은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모두가 다 이해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가 왔다, 폭우가 본인이 의사는 아니었으니까 억울하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요. 당의 당원이었고 충북도 의원을 우리 자유한국당의 의원으로 하고 계신 분으로서는 사실 억울한 마음은 100번 이해하지만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그래도 당을 위해서는 조금 적절치 않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마음은 저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시는 국민들이 너무 대다수라서 네. 유해 최고위원은 지금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대지만 네.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자, 이현숙 기자 네. 이거부터 짚어보세요. 그러면 이 김학철 도의원 네. 제명당한 게 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제 뭐 제명당한 자체 그 결정보다는 좀 절차에 대해서 억울함을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본인이 귀국하기도 전에 이미 제명 결정이 나 있었거든요. 실제로 최고의 승인을 받기 전에. 그래서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제명을 보면 사실상 뭐 강도라던가 성범죄, 부패비리, 뭔가 5대 사회 악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소명 절차 없이 제명이 될 수 있는데 본인은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제명 소명 절차 없이 제명이 되는 건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도의원들이 자기와 똑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는 데 대해서 본인이 조금 부당하다고 느끼는 점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다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시 한번 이런 수혜가 나고 이렇게 연수를 가야 하는 일정이 겹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오늘 한 언론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질문에는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저 역시 결단을 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다. 그 판단을 바꾸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해서 또 한번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 온데도 해외 연수를 갔을 것이다. 바로 이 답변을 더 답답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류여의 최고 이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 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제명 처분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제가 차분히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참 곤란한 질문을. 아, 왜 이 자리에만 앉아서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시니까. 저희 역할이 또 그런 역할이라서. 네, 그럼 그 역할에 제가 대응을 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심이라는 절차, 지금 방금 지적했던 소명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데 소명을 하지 않았으니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은 당규에도 재심이 있고요. 아시겠지만 재심 청구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고 권리입니다. 그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자, 똑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면 또 가겠다. 적절치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상황이 다시 올 때 가지 않겠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적어도 유여회가 생각하는 답은 가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갔던 것은 적절치 않았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 도의원으로서의 적절한, 그리고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적절한, 또 자유한국당의 당원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답이라고 저는 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재심이 다시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쭤본다면 제가 윤리위원이었던 거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답변 때문에 재심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재심에서 다시 번복된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은 잘 알고 계시지만 반성의 여지가 보일 때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 결과가 국민들 모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으면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고 할 때 재심의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윤리위원 입장에서 다시 봤을 때에도 이런 답변을 하고 다시 재심을 신청한다면 별로 바뀔 것이 없다라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었죠. 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혁신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네. 대의제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네. 물론 촛불 집회, 광장 민주주의에 반하는 듯한 내용의 대의제 민주주의로 해석되면서 논란은 됐지만 네. 똑같은 상황이 온데도 해외 연수를 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대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주 크게 대의다 아니다 보다는 전 더 작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는 실격이라고 그렇죠. 얘기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대신 전하지 그럼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전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네. 특히 국민과 싸우지 않아야 하는데요. 국민들이 만약에 이 말을 들으면 싸움을 하게 된다. 어떤 싸움이냐? 왜 그렇게 대답을 하느냐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정치고 국민의 마음을 네. 읽어야 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부족하다라고 네. 보겠습니다. 김학철 도의원이랑 통화를 한 부분을 약간 소개를 해드리면 네. 그러니까 뭐 재심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했었고 네. 실제로 재심에 가서도 다시 한번 제명 결정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뭐라고 하던가요? 우선 받아들이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뭐 다른 사실 법적인 조치나 이런 걸 취하겠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렇진 않고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걸로 봐서 우선 그 이 논란이 좀 과장됐다라는 억울함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왜 억울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분명히 똑같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경고 정도의 경미한 조치라고 들었어요.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최병윤 도의원은. 아, 네, 그랬나요? 제가 그 부분은 체크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네. 그런데 사퇴를 했다라고 하면 갑자기 더 할 말이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제가 확실하게 아닐 때는 바로 제가 접어야 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강병규 기자, 김학철 충북 도의원 논란이 되는 건 이 발언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언론 탓, 남 탓을 했다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이제 열흘 만에 이제 SNS에다가 이제 새로운 글을 올렸는데 좀 간추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에게 뭐 좌충우돌 국정 운영에 대한 이슈 물타기였는지 아니면 우파 정치 신인 싹 죽이기였는지 몰라도 일주일 내내 내 기사를 띄웠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자, 여기 옆에 앉으셔서 이제 곤란한 질문 계속 받는데. 아, 그냥 감수하겠습니다. 네, 최고위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문재인 정부의 호의적인 언론이 네. 우파 정치 신인 죽이기에 나선 거냐, 이런 인식을 지금 던졌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네, 그 인식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혹시 그 당시에 이해찬 전 의원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수 괴멸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끼리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머, 대선에 지면 우리 괴멸되었 거야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를 공격적으로 듣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 사이에서는 우리 지금 괴멸당하는 거야라는 농담 아닌 농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당당하게 어떤 자리에 있으면 그렇지 않은데 아직은 약간 좀 움츠리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우리가 혹시 어떤 말을 하니까 언론에서 우리 혹시 눈치 보는 거야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말 중에 하나였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김학철 도의원이 지금 사실 약간 자숙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니지 않았느냐라는 반론이 나옵니다. 에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또 이야기를 보면요. 저도 지적할 건 지적해야 네네. 되는데 김학철 의원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멘트를 보면 제가 볼 땐 너무 과했던 멘트가 있어요. 저는 정치인은 언제나 이쁜 말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한 말을 가지고 점점 과해진다 보면 그건 정치인이 너무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왜 그러면 이런 약간 우파 죽이기 이런 얘기가 나왔냐고 물으면 아까 보수 괴멸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제가 답변을 해야죠. 자, 그 말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담아서 보기에는 좀 다른 분들이 수긍하실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는데 자, 어찌됐건 오늘 유해 최고위원 뭐 김학철 충북 도의원을 변호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아, 그건 다른, 아닙니다. 예, 예. 다른 한국당 지도부 역시도 네. 그런 감동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 목소리도 한번 담아봤는데요. 누구시냐면 들어보시죠.
제도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본인이 네. 이 제명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 과하다는 인상 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재심을 신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제도에 의해서 신청한 걸 갖고 네. 근데 1심에 좀 불만이 있어서 2심에 항소를 하는 것 같고 왜 항소를 하느냐 네. 야단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이 재심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정말로 스스로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가 네.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조차도 본인 스스로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간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김학철 충북도의원 새겨드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근데 김학철 도의원 문재인 대통령까지 걸고 넘어졌다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뭘 잘못했습니까? 네, SNS에 참 많은 글을 올렸는데 이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물난리에도 공무에 공무로 해외에 나간 것이 제명당할 이유라면 헌법적인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위에 대한 책무를 져야 할 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인 거죠. 예, 분이 북한의 ICBM 발사 등 엄중한 국가 상황에 휴가를 간 건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해외 출장 논란과 본인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휴가를 좀 약간 등가로 좀 비유한 거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화제가 나왔었죠. 자, 뉴에 최고위원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굉장히 난처한 질문들만 오늘 좀 모았네요. 네, 근데 이 부분은 답변을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왜냐면요, 이 부분은 적절한 지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요, 이제 방금 웃으셨는데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미사일을 쏘았을 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도 묘하게 휴가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미사일을 쏘았는데 휴가인데요. 저는 안보에 생각보다 관심이 없으신 걸까? 아니면은 미사일이 날라오는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아니란가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또 되는데요.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패널들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미사일이 쏘아도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금방 회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이렇게 누가 하면 뭐고 누가 하면 뭐라고 하더니 관대하다. 요즘 이번 정권에 대해서는 패널도 참 관대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안보 회의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이 날라올 때 휴가다. 그 부분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정치적으로 그런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병 기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해명한 내용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휴가를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휴가를 좀 미루게 되면 국민들이 이 도발 사태에 대해서 오히려 불안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휴가지가 지금 진해 군부대거든요. 그러니까 진해의 군부대에서 북한의 그런 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지휘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게 조치를 갖춰놓고 쉬는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해왔습니다. 자, 이 부분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진해 해군 기지 안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는데 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안보를 등한시하는 정권은 아니다. 그래도 유해 최고위원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그런 모습입니다. 놀러 간 것만은 아닌 것 같은 모습이 또 여기서 비치는데 진해에서 오늘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하고 또 사진을 찍히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진해에서 지금 휴식을 취하고 내일 이제 올라올 예정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뭐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해군 사관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진해가. 그래서 이제 거북선 모형함을 이제 문 대통령이 방문하러 갔다가 이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해사생도, 해군사관학교 생도들과 사진을 찍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악수를 하면서 좀 시간을 좀 보냈고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격려의 메시지도 했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이제 뭐 잠수함 사령부로 이동을 해서 안중근함을 방문을 했는데 안중근함을 방문한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안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안중근함이요. 예. 어제도 저희 들었던 이름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제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안중근의 심정처럼 조국을 살리지 못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안중근의 심정처럼 전당대회 출마한다라고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요거와 또 오묘하게 왜 안중근이라는 이름으로 안중근함을 방문했는지에 대한 그런 좀 우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것들이 좀 화제입니다.